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1개 2길 5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궁테라피라는 사업으로 몸 건강, 피부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분들 만나면 좋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1기 정원성입니다. 네. 저는 현재 안산시 생활체육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성부동에서 학원하고 비둘기 체육관이랑 태권도장을 26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시장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안산의 그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해서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좋은 자리,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기 이치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위원으로 주민아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캐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이사직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좋은 분을 통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에 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 실리콘 쪽으로 하는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신문사 국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들으러 왔는데 사실은 통일이 너무 먼 일이라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아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일인데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봉열이라고 합니다. 본호동에서 조그만한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기수가 21기이기 때문에 그냥 작지만 21기가 이 통일 포럼 속에서 좀 더 다른 기수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1기 백승수입니다. 저는 조금 통일 활동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이번에 그 9월 3일날 법륜스님 그 증문즉설 통일 이야기를 하다가 안산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참 안산에 어떻게 통일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갖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진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안산에 통일과 관련된 분들이 참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 활동을 한 걸 보고 저도 그러면 저도 한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과천인데요. 안산에서 한번 같이 통일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고 21기에 모였습니다. 아무튼 통일과 관련된 일로 모두가 합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통일을 이끌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지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희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늘 생활을 같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난한 북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하냐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꼭 군대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일에 대한 뭐 생각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뜻깊은 자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21세기를 잘 이끌어갈 21기가 되도록 저도 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21기 노재섭입니다. 저는 평생 금기관에 근무를 했었고 최근에서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아주 초보생입니다. 그래서 걸음마 단계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21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은 어느 정도 연륜도 있으시고 또 술도 좀 잘 드시고 그래야 회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여기 진짜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영광을 생각하는데 자 그때 우리가 21기 쉬운 새내기 등록된 것 접수된 걸로 제가
강림됐는데 그 역시도 첫 번째하고 저번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나왔는데 이상입니다.